네. 사랑합니다, 우리의 동행자. 자, 우리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해지는 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제가 이 웹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할 줄 모르니? 우리만큼 마케팅 잘하는 브랜드가 어딨어? 네이버 플레이스 전 지점 다 상위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브랜드가 어딨어? 다. 뭐 원장님이 그러더라. 도대체 어떤 업체를 써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홍대에서 인기 스타일 다 먹고 석유점 막 첫 페이지에 노출되고 하냐 라고 물어봐서 카이정 업체 쓰면 된다고 했어. 나 곧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내가 플레이스 신이다. 우리가 마케팅을 못하니? 아니지. 여러분들 세일즈 못해요? 여기 세일즈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스타그램 못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한텐 기본이에요. 블로그 못하는 사람 없어요. 뭐 요즘 우리 이도쌤 핫하게 강의하고 다니잖아. 블로그 이도로그 얼마나 이도로그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도로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면 결국엔 우린 다 할 줄 알아요. 마케팅, 세일즈 다 할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초격차를 벌리는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야. 다 할 줄 아니까 다 할 줄 아는 판 안에서 차이점은 어떻게 만들 건데, 초격차. 삼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요? 초격차. 초격차가 뭐예요? 초격차가 뭐예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초격차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이 디자이너 포화 시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격차가 필요하겠죠. 그 초격차에 대한 브랜딩, 우리 카이정헤어의 백승준 본부장 오빠께서 네,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자기 잘생겼네. 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네, 저 뭘로 프레젠테이션 이거예요? 잠깐 네네. 돌려줄게요. 네. 네, 인사 먼저 하고 있어요. 언니, 근데 이거 혹시 소리 잠깐 날 수 있나요? 네, 소리 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타자로 맡을 줄은 몰랐는데 한번 인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정의 본부장 백승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프린트 이 PPT 준비를 제가 또 100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00장을 준비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뽑아주실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 종이값이랑 잉크값이 겁나 많아요. 100장이나 네, 제가 다 소지시켰습니다. 일단은 근데 사실 프린트물은 볼 게 없어요. 그냥 제 얘기 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뽑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시작하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 발표 현장에서의 질문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화면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봐주시면 네 어디로 써야 되죠? 네. 여러분들 이 로고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플. 그렇죠, 애플이죠. 이거는 아이고 애플입니다. 너무 빠르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죠. 그러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뭐죠? 카트뷰. 카트뷰죠. 네,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요? 벤츠죠. 계속 해볼게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을까요? 루이비통이죠. 그리고 요것도 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유임을 벗어 알 수도 있는데 브랜드? 그렇죠, 카이정 원장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번에는 방식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패턴 보고 떠오르는 브랜드 있나요? 버버리. 그렇죠, 버버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패턴은요? 구찌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방식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 아시죠? 뭐죠? 나이키. 나이키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문장, 슬로건 있으신 분 있나요? 그렇죠, 저스트윗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는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디다스 하면 떠오르는 슬로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impossible is nothing 이죠 네. 보시면은 사실 기억나는 슬로건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브랜드 뭐죠? 따따따라따. 따따따라따 맥도날드고요. 슬로건은 사실 잘 생각은 안 날 수 있는데
보면은 아 그렇지 I'm loving이지 이렇게 떠올라요. 자 그러면은 방식 여기서 한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검은 화면이죠.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실 건데요. 한번 잘 소리를 들어보고 이게 떠오르는 브랜드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짝 끊기긴 했는데 넷플릭스의 이런 두둥 하는 사운드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소리에 집중해 보시고 생각나는 브랜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윈도우죠. 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브랜드들을 봤는데요. 지금 이 브랜드들은 사실은 요 전체적인 공통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한번 묶어서 보면요. 바로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브랜드들을 제가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가운데 보이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자면 저는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약간 혁신, 어떤 그런 혁신의 아이콘. 나이키를 예를 들면 어떤 열정. 그리고 스타벅스를 하면 약간 뭔가 현대적인 느낌. 뭐 샤넬 하면은 좀 럭셔리하고 뭐 카이정 원장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선명한 이미지인데요. 이 선명한 이미지 외에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브랜드들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브랜드가 뭐라고 써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스타벅스라고 써있지 않죠. 애플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벤츠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알죠. 소리로 듣고도 알고 패턴을 보고도 알고요. 이런 마크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들도 사실은 초반에는 이렇게 로고에 이렇게 애플이라고 써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들도 한번 보면 초창기에는 이건 나이키가 뭐 블루 리본 스토어라고 해서 초창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 나이키 있다가 저때부터 이제 나이키가 로고가 수십만 남았죠. 이 다른 것들도 보면은 커피, 스타벅스도 옛날에는 뭐 프레시 로스티드 커피 뭐 이렇게 그리고 세일랜드 좀 못생겼다가 점점 예뻐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저렇게 스타벅스 로고만 남았죠. 한 번 더 볼게요. 벤츠 역시 똑같아요. 옛날에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로고만 남아 있었죠. 넷플릭스도 똑같아요. 넷플릭스 여러분 그 DVD 뭐 비디오 빌리는 매장으로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에 N자만 남았죠. 그리고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 하다가 지금은 마크만 남았어요. 마크만 봐도 우리 유튜브인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브랜드들은 점점 본인의 이름이 나 스타벅스야, 나 벤츠야, 나 나이키야, 애플이야, 유튜브야, 넷플릭스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맞이하는 순간 아 이건 나이키지 라는 것이 이미 인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착 개념화됐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더 이상 브랜드에 대하여 의심 없이 구매하는 상태예요. 이 브랜드들 보면요. 그냥 나는 커피가 생각나면 스타벅스에 가고요. 핸드폰 사고 싶으면 애플로 가요. 뭐 보고 싶으면 유튜브 보고. 이게 바로 고착 개념화 됐다는 겁니다. 이 고착 개념화가 됐다는 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브랜딩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브랜딩인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 말 많이 들었는데 이 브랜딩 하는 데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 바로 뇌리에 박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확한 공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공식에는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되는데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공식 중에 하나는 단순한 simplicity. 두 번째는 의외성, unexpectedness고요. 세 번째, 구체성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 신뢰성. 다섯 번째는 감성. 여섯 번째는 스토리.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전 직원 단톡방에 올려주셨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석세스 공식도 바로 여기서 브랜딩에서 한번 나오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브랜드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제가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퍼스널 브랜딩 공식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총 3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이 노자에 나오는 문구인데 유명 만물 지모라고 해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름으로 나만의 존재를 만드는 일이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도 혹시 이걸 하고 있을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 1단계는 이미 하고 계세요. 뭔지 한번 지켜볼게요. 첫 번째, 저희 DMC점을 목표로 이렇게 보면요. 총 5분의 실장님이 계시죠. 실장님마다 각 개인이 맡고 있는 파트들이 다 달라요. 맨즈, 뭐 탱글탱글 레이어드, 히피펌도 있고 단발, 허쉬, 롱 레이어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2호점, 석유점도 보면요. 뭐 테슬펌, 허쉬 컷, 맨즈 아이비리그, 허쉬, 롱 레이어드, 파일 컷, 슬릭펌, 젤린펌, 레이어드 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3호점도 보면 맨즈 리프펌, 허쉬펌, 컬러, 테슬펌, 시스루, 댄디, 레이어드, 시컬 다 나눠져 있어요. 용인점도 볼게요. 테슬펌, 중단발 레이어드, 단발 레이어드, 맨즈 볼륨펌, 맨즈 아이롱펌. 영등포점도 레이어드 매직 세팅, 미디움 레이어드 CS, 히피펌 젤리펌, 시스루 댄디 드롭컷, 시컬. 분당점까지 컬러, 롱 레이어드 펌, 중단발 시컬, 테슬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1단계 공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카이정 에어를 겪으면서 이미 여러분들만의 시그니처를 갖고 있어요. 그게 곧 나의 이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름을 붙였죠. 탱글탱글 레이어드 펌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단계는 이미 완성을 하셨는데요. 그럼 2단계는 뭐냐? 바로 차별화하기 전략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알고 계세요. 우리 디자이너 미팅 때도 많이 얘기 나눴고요. 사실 이 차별화라는 거는 다를 거는 없고요. 바로 솔직 담백함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세상인 거 아시죠?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고 그래서 우리는 솔직 담백함으로 차별화 승부를 좀 봐야 됩니다. 솔직함, 담백함 이게 바로 요 문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닌 고객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건데요. 넘겨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광고에 대한 그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광고들은 각자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옛날에 LG 스마트폰 광고인데요. 보시면 뭐 더 넓게 찍히는 전면 후면 광각 카메라 이런 광고가 있고요. 똑같은 핸드폰 브랜드로서는 아이폰이 있는데요.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영어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구가 써 있어요. 자, 그럼 신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슈올즈라는 뭐 스위스 국제 발명점 금상을 탄 허리다리 무릎 발통증 필요성 개선까지 해주는 이런 신발이 있고요. 여기는 이런 나이키 신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 브랜드들은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묶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 두 가지 브랜드에서는 사실은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찍히고 넓게 찍혀. 요거는 잘 신을 수 있고 피로감을 개선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애플과 나이키는요. 감성적 측면.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문구를 내포하고 있는 감성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차별화 전략 중에는 이런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고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비로소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정 에어에서 근무할 때 여러분들 저한테 펌 받으시면 너무 컬이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가 아니라 고객들은 그걸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고객들은 카이정 헤어라면 좀 다르겠지 라는 감성적 측면으로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는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할매국밥은요 60년 전통의 할매국밥인데요. 메뉴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건 김밥천국인데 보시면 그냥 국밥만 팔고 수육, 순대 이렇게만 팔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브랜드는요 6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거는 5년도 안 돼서 많은 폐업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단순한 열망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정체성을 판매하라는 전략인데요.
우리 카이정헤어에서 근무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사실 이 그래프가 너무나도 익숙하실 거예요. 이 에슬로우의 인간 그 다섯 가지 욕구.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애플 맥북을 사려고 고민을 할 때 얼마 전에 아마 윤학영 실장님 저한테 맥북을 산다고 문의를 하셨는데 저한테 맥북 사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걸 대충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감성 있어요 라고 아마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 그러니까 네, 감성이죠. 여러분들은 맥북을 살 때 고민하는 거는 아, 저게 램이 몇 기가일까? 롬이 어떻게 될까? CPU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맥북이니까 사는 거죠. 맥북을 사면 뭔가 창조적인 일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 맥북 원장님이 저한테 입사 선물로 사주신 건데요. 저걸 하면서 저도 얘기하지 마요. 어떻게 사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저거를 잡는 순간 창조적인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신발이 뭔가 예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사요. 왜 사냐면 뭔가 저걸 신으면 열정 가득한 운동 그리고 열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신발의 기능이 어쨌고 혈액순환이 어쨌고 전 그런 거 따지지 않죠. 그냥 나이키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 좀 흐리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요. Find Your Greatness라고 이 분이 단순하게 나이키 광고에서 이 분은 그냥 뛰어가요. 계속 이러고 그리고 이 문장하고 광고가 끝납니다. 이 분은 변화를 하고 싶어서 그냥 나이키 신발을 신고요. 꾸준히 뛸 뿐이에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변신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충족시켜야 바로 브랜딩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짧았지만 이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시그니처 전략,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 만약에 원장님께 조언을 얻으셨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저는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Just do it 하고 그냥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보고 감성적 측면에 부딪히면은 거기서 대해서 개선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퍼스널 브랜딩이었고요. 제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내용 너무 좋죠, 여러분들. 네, 저희 열심히 준비해주신 우리 백번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에 맞물려서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결국에는 계속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엔 브랜딩과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카이정헤어가 다른 헤어 판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 전략.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걸 하지 않겠다. 판을 같은 판 위에서 놀지 않겠다. 타 브랜드가 하는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험블건, 모닝 할인, 30% 할인, 뭐 쿠팡은 할인 이런 거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디자이너의 가치를 선보였다. 이런 게 다 이런 브랜딩을 나중에 이루고 싶은 좀 우리의 염원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특히나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이랑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펌을 뭘로 판다? 디자인으로 판다. 우리는 펌을 디자인으로 판다. 왜? 펌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펌을 만들어낼 때 그 디자인으로 어떤 펌을 시술을 한다면 그거는 테크닉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디자인을 판매하는 거예요? 나의 디자인을 판매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볼륨의 덱인지 열펌인지 일반 펌인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 얼마만큼 디자인적으로 내가 가치 있는 디자인을 판매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펌을 테크닉으로 판매하면 고객은 그렇게 느껴요. 어떻게 느끼죠? 볼륨미직인데 이 가격이면 됐지. 일반 펌인데 이 가격이면 됐지. 세팅 펌인데 이 가격이면 됐지. 이렇게 가격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쵸. 기준치. 고객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는 거죠.
근데 디자인을 만약 우리가 우선시해서 디자이너의 감성, 디자이너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매를 하면 고객은 그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 못해요. 비교를 못해요.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윤하경 선생님의 렌즈와 이도 선생님의 렌즈 중에 누가 더 잘났어요?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났죠. 그쵸. 맞아요. 아니 진짜예요. 윤하경 선생님 누가 잘났어요? 제가 잘났죠. 그쵸. 잘났잖아요 둘 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면 돼요? 고객. 고객이 평가하고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하경 실장님도 이도 수석 디자이너 선생님도 본인들이 더 이 나의 디자인에, 그러니까 나의 디자인이 기준이니까 당연히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장에서는 그거를 같은 가격에 팔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가격에. 볼륨 매직이니까 20만 원 받아. 둘 다 똑같이. 그럼 그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느꼈을 때는 어때요? 다른 샵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디자인의 가치도 올라가고 많은 가치들이 바뀌거든요. 그럼 가치로 디자인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내가 윤하경 선생님의 디자인이랑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도 선생님의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나의 디자인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전적으로 다. 내가 받고 싶은 가격만큼의 능력과 재능과 목표를 고객에게 보여주면 고객은 사는 거고 못 보여주면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성장이 빠르고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고객의 이탈, 고객의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그게 결국에는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이 파트 2에서 제가 이 시그니처 전략 부분에서 조금 더 브랜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백본이 전해드린 이 내용을 저희는 공부하고 노력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실제로 가인지라는 그룹에서 가서 교육 참여하면서 이런 브랜딩에 대한 차이는 뭐가 있을까? 이름을 왜 브랜드 이름을 왜 붙여야 되고 왜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한테는 딱 1초 만에 떠올릴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보고 느끼고 아 이래서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를 결정하는 것들이 강사들의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